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 MTV의 훈 그리고 네, 포코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또 리뷰하게 된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네. 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리뷰를 하자고 그러시길래 뭐 아니, 연휴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다른 건 없고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그 이윤주님이라고 계신데 여자분인지 네. 남자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은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리뷰를 되게 좋아하세요. 여자분이 저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리뷰를 되게 좋아하셔서 네. 제 구독자 분 중에서 그렇게 저희 리뷰를 좋아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좋아해 주신 분 근데 없고. 저희 리뷰가 좀 편향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해 주신데도 네, 굉장히 편향적이에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극적이고 네. 네. 많이 기쁘신가 보네요. 네, 자 여기까지 사설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어제 막 브라질과 대한민국 그 이제 사우디 그쪽 중동 쪽에서 이제 네. 친선 경기가 있었고 브라질의 글로벌 투어 막 이제 나이키 후원으로 이루어진 브라질 브랜딩화 같은 네, 이제 네. 협업의 차원에 되는 이제 투어 중에 대한민국과 경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줄평만 첫 번째 한 줄평이에요. 길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아니 그 한 줄평 하기 전에 네. 그 브라질 나이키 투어 경기를 제가 97년인가 6년인가 9년 두 번 다 갔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키 후원을 하고 나서 아마 그게 브라질 대표팀이 계약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매년 이제 했고 그때 두 번 다 왔을 때 두 번 다 경기장에도 갔고 선수들 사인도 다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나도 김도훈인가 해가지고 그 이겼던 걸로 그날 그 굉장히 추웠었는데 그때도 경기장 갔었었어요. 그 요맘때였어요. 카프 사인 받았다고 잘 알겠잖아요. 카프만 아니라 브라질 선수 다 받았었구나. 네, 다 받았었고 훈련장도 그때는 제가 기자인 것처럼 경기장에 들어가서 기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기장에 들어간 다음에 네, 선수들 사인을 그 당시 이제 직장을 다닐 때인데 네. 직장으로 출근을 했다가 뺑뺑이를 네. 치고 잠깐 외근 나간다 그러고 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거 바람대 직장인이 자세는 아닙니다. 회사처럼 다닌 적이 없어요. 아, 예, 네. 됐고요. 그래 한 줄평 봅시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팀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저요 뭐 그런 거 따졌나요 언제? 뭐 졸전이죠, 졸전. 졸전. 네. 저는 한 줄평을 하자면 네. 브라질 축구 참 잘하더라. 아, 당연히 잘하죠. 그 얘기는 뭐 하나만은 아닌가요? 예. 네. 그래서 좀 눈여겨서 포인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 위주로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희는 한국 대표팀이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네, 브라질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를 보는 건데 그 전에도 지금 이제 대표팀은 최근에 벤투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죠. 그쵸. 아무래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웨이 경기에서 현재 4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근데 브라질전은 오히려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뭐 득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는 상관이 없고,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손흥민 대표팀에 오면 여전히 득점을 못하니까. 그거는 사실 큰 네. 이제 딜레마죠. 그렇게 네.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와서는 득점을 못 올리고 팀에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기 네. 때문에 뭐 그 선수 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있고 왜냐 대표팀 상황에서도 걱정스러운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경기를 치른 레바논 이런 전보다 오히려 그 어제 브라질 같은 팀을 만나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흥민 같은 경우는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다고 봤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익숙하들이죠.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같은 레벨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니까 어떤 면에서 상대가 강하면 강한 만큼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한다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끌어올릴 네, 수 있게 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은 맞불 상대 또 한국을 대표하는 주장이기도 하고 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기도 하고 가장 득점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니까 그런 경기에서는 오히려 득점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됐어요. 그러면 좀 네. 포인트를 짚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실점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네. 여전히 또 승리를 챙기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사실 전반과 후반 뭐 어느 분들은 뭐 전술의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까 한 줄평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브라질이 잘했다,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네. 한국팀하고 둘을 비교해봤을 때 네. 축구 자체를 풀어가는 그 축구적인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선수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거든요. 그 경기를 보면서 최근에 한국팀 경기를 가지고 그 뭐 나름 이제 뭐죠? 그 전문가들 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분석가들이 하는 거는 포메이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 위치가 어떻게 됐다. 위치가 어떻게 됐다. 어디로 움직여서 골을 넣었다. 뭐 했다. 그 다음에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 이유는 마치 토트넘보다 우리의 그 뭐죠? 우리 쪽 미드필더진들이 손흥민에게 좋은 공을 못 보내서 득점을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는 득점을 할 수 있는 게 황의조랑 손흥민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뭐 그렇죠. 네. 세상 지금 옵션은 네. 거기다 이재성하고 황희찬 선수를 뭐 밑에 두거나 네. 아니면 사이드 둬서 뭐 돌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 득점력에 참여하는 그런 횟수라든지 실제 클럽에서도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은 지금 예전하고 다른 거는 뭐냐 2002년 이럴 때는 안종환도 넣고 유상철도 넣고 황선홍도 넣고 박지성도 넣고 해서 그렇긴 득점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고 실제로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이 팀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본론으로 아예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그럼 왜 한국은 축구가 이렇게 득점이 안 되냐? 어제 브라질 경기는 하고 한국 경기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뭐냐면 경기는 예를 들면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수행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11명의 선수를 오른쪽 코너에 다 모아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11명 선수를 골대 앞에 다 세워놓어도 안 되는 거고 축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를 네. 이렇게 골고루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거죠. 큰 그라운드 네. 안에서 네. 이 선수를 펼쳐놓고 상대 11명이 오른쪽 코너에 다 몰려있으면 우리도 거기 같이 다 모여있으면 돼요. 근데 상대가 넓게 퍼져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네, 수비를 할 때는 각각의 선수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수비는 지역방어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아, 사실 그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개인방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이 움직이고 선수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선수가 움직여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왜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냐면 존 디펜스라고 보통 네, 말하는 네. 지역방어를 해놓으면 그 지역으로 안 가면 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집착이 간혹 있는데 제가 볼 때 해설하시는 분들의 아니 그러면 그 수비가 선수가 공격수 유동적으로 이동을 해야지. 그거 좋은 데피스라는 거 경기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 팀하고 한국 팀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개인기 차이가 아니에요. 개인기 차이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전방에서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이 공격을 시작하고 나서 취했던 자세는 우리가 공격해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모든 축구 선수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라인을 올려서 네. 골대 근처에 가까이 가서 공을 투입해서 안 되니까 좌우로 계속 돌리면서 전반전에. 그게 뭐냐면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지금 한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한국 K리그도 마찬가지인데요. 축구를 할 때 득점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지금 결여되어 있고 격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축구의 골이라는 거는 골대에 가까울수록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뭐 그거는 사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알면 확률이 어떤 게 제일 높은지를 알면 뭐를 해야 되죠? 그걸 할 수 공을 가지고 골대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골대 가까이 가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골대 가장 가까운 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페널티 박스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반칙이 생기고 하면 페널티 킥을 주는 이유도 뭐냐면 그 안은 골 확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칙이 일어나면 PK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얘를 잡았을 때 골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네, 네가 그걸 저지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박스 안쪽으로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한국 대표팀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대표팀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K리그도 마찬가지인데 공이 빌드업을 일어나는 걸 소지하잖아요. 네. 빌드업을 하면 공이 수비에서부터 나서 미드필드로 가죠. 미드필드라서 어디로 가죠 우리나라는? 다시 뒤로 수비수로 뒤로 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옆으로 갔다가 사이드로 가요. 뻥 차지 앞으로 네. 이게 문제예요. 브라질은 어제 경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중앙을 공략합니다. 맞아요. 그 사이드에 갔다라도 여러분들이 네. 아셔야 되는 게 사이드로 갔어도 예를 들어서 로지 쪽에 어저께 굉장히 많은 그 플레이가 있었었는데 그렇죠. 로지도 박스 가까이에서만 가운데로 패스를 내는 거지 롱 크로스를 내지는 않아요. 크로스를 여러분 알았잖아요. 네. 어제 김진수 선수나 김만수처럼 사이드 끝까지 치고 들어와서 라인에서 네.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2대1을 통해서 자기가 크로스 올리고 비었을 때 아 이걸 올려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던 그러니까 거지. 그 로지가 득점을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패스를 하는 건 바케트한테 그거는 크로스가 아니라 그냥 전환 결정적인 전환 패스 행패스예요. 행패스. 왜냐면 여러분들 거리나 그 선수가 줄 수 있는 왜냐면 여기 안에 넣어도 되겠다는 판단에도 크로스 짧은 그냥 전환 패스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프로팀 경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사이드로 가서 사이드에서 윙백이 올라가거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손흥민도 왼쪽에 본인 시켜놓으면 왼쪽으로 가서 본인이 올리려고 해요. 누구 머리로? 황희찬으로 봐요. 근데 그래서 한국은 레바논하고 경기를 하는데 레바논하고 한국하고 경기할 때 마치 한국이 경기를 압도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봤지만 사람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레바논 선수들이 박스 근처로 가서 드리블 돌파를 하거나 해서 드리블로 상대 우리 수비수들을 무너뜨린 다음에 좋은 찬스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레바논이 크로스 작전을 했냐? 안 했어요. 더 가까이 가서 슈팅을 때리는 식으로. 근데 한국은 모든 플레이가 사이드 오른쪽 아니면 왼쪽 사이드로 간 다음에 얼리 크로스 아니면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예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한국 경기 몇 경기를 보고 상대방이 분석을 하면 방어가 쉬워져요. 왜냐면 사이드로 가니까. 네, 사이드로 가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고 그거 공엔 기본적으로 김신욱 머리나 황의조 머리로 가는 거니까. 그럼 사이드에서 이제 가운데 올라서서 막하면 돼. 막하죠. 브라질 같은 경우 특히 어제 김윤수나 이런 것도 잘못된 거는 뭐냐면 본인들의 피지컬 능력이나 스피드가 상대 수비수를 압도할 수 없으면 크로스를 올리면 안 되죠. 그게 그 스크린에다 이 저기 뭐지 스크린 걸리면 다 걸리잖아요. 실제로 걸리기도 말해. 했고 네. 그 크로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의미가 퇴색했다? 그러니까 울렸던 것 같아요. 브라질 경기는 제가 예전에 70년대부터 전 브라질 축구를 쭉 봐왔던 사람이니까 브라질은 예를 들면 크로스로 해서 헤딩 따는 경우가 없어요. 심지어 호날두 같이 대형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가운데. 호마리오도 마찬가지, 호날두도 마찬가지, 근데 베베토도 마찬가지. 94 월드컵 경기들 보세요. 골 하이라이트를 보면 98, 90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의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축구 선수들 자체가 감독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을 해왔죠. 가운데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황인범이라고 봤었거든요. 굉장히 네. 가운데로 패스를 넣어주고 이대를 할 수 있는 선수. 근데 황인범조차도 강한 압박에 하면 패스가 안 나요. 저도 거기에서 많이 공감되게 느꼈던 게 이제 브라질 자체가 전방 압박을 시도했을 때 네네. 한국 팀이 가장 첫 번째로 어려워했던 게 수비진으로부터 미들진까지 해서 공격진까지 공을 전달하는 안 되죠. 그래서 전막 초반에 그게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것도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제 저희 그 축구 얘기하는 그 카톡방에다 계속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해갖고 왔는데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빌드업을 하려 그러면 브라질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과 한국 대표팀이 빌드하는 과정이 또 다른 게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면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 숫자를 늘려야 돼요. 아, 그거 맞죠. 그죠? 왜냐면 패스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네, 패스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제 경기를 보면 뒤쪽에 수비수 3명이 있는 김영권, 김민재, 뭐 예를 들면 김준수 쪽이다 아니면 저쪽에 누구지? 김은환 쪽이다 그러면 3명이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못된 게 미드필더 정우영 그 위에 이재성 다 내려와서 그거 작업을 해야죠. 작업을 해야 돼요. 브라질은 4명의 수비가 있고 가운데 파비뇨가 있으면 파비뇨가 받아가거나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시티 네. 경기를 비교하시면 가장 좋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과르리오도 뒤올라가 추가한 여러 만의 빌드업 축구인데 네, 네. 기본적으로 패스를 하고 수적 우위를 통해야만 패스를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어제 큰 문제는 뭐였냐면 브라이 선수들이 사실 강하게 압박한 것도 아니고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네, 네. 전방에 와서 수비수들을 괴롭히는 거죠. 지금 기본이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축구에서는 축구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라 네. 미드필더 라인까지 수비수들이 다 올라와서 네. 그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한국 선수들이 당황하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브라질은 원래 예전부터 그 축구를 했던 거고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은 예를 들면 돌파 같은 개인기도 좋잖아요. 드리블도 좋고 그러니까 볼을 관리하고 1대1 반대로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잘 드리블을 제끼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 선수들 경쟁을 하는 선수들은 어떤 능력이 길러지죠? 이제 방어 능력이 길러지죠. 공을 저기 뭐지? 뺏어내는 능력이 예, 뺏어내는 능력, 예. 방어 능력 예. 그게 그래서 브라질 선수들이 예전부터 좋은 선수 전방 압박에 의해서 좋은 선수가 아니라 브라질 선수들은 특유하게 상대방과 1대1 매치업이 되면 공 잘 뺏어내요. 그 능력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옛날부터 브라질 선수들을 분석을 하는 결과로 아, 이 브라질 애들은 단순하게 공을 졸파를 잘하고 잘 제끼는 게 아니라 잘 뺏어 넣는구나.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현대 축구의 압박 축구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브라질에서 온 거예요. 타라박도 마찬가지, 기술들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 축구는 브라질과 붙으면 기본 3대 빵 이상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엄청 네, 했죠. 연구를 하고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우리가 프리스타일 같은 걸 그렇게 즐기는 이유도 그 기술들을 일본 애들이나 유럽 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여와서 진짜 많이 했어. 코치들이 다 가르쳐서 서적으로 만들고 비디오로 만들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연구들 그 시초작업이 네덜란드 빌케어르버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코칭 프로그램 코치야. 그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답답하게 경기를 못 풀다가 아, 그러니까 못 풀죠. 빌드업을 하려 그러면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서 탈 압박을 해야 되려 그러면 탈 압박을 할 수 있는 그 패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탈 압박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수 간의 간격이 20m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느꼈던 게 네. 황의조, 손흥민, 네. 황희찬 세 선수 이재성까지 포함해서 그 거리랑 주세종이랑 정우영이 내려와서 이거 한다고 했지만 중간에 간격이 극처럼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이드레스나 기계청이라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공수전환을 빨리 하라고 가르쳐요. 네. 공수전환을 빨리 하라는 의미가 뭐죠? 공격수가 빨리 앞에 나가 있고 공을 빨리 그쪽으로 전달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전달하는데 네. 원칙이 그러면 빨리 전달하려고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은 뭐죠? 롱킥이죠. 롱킥이죠. 정확하나? 부정확하죠. 그 빌드업이 아니죠. 빌드업이 롱킥을 아니죠. 해서 한 번에 보내는 거는 빌드업이 아니에요. 그건 50-50의 확률입니다. 예. 빌드업을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짧은 거리 패스. 짧은 있네요. 거리 패스를 통하되 2회에서 3회 내로 하프라인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공수전환의 빠른 공수전환의 의미예요. 그게 탈압박이 지금 압박이 심한 축구는 이미 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요구하는 건 빠른 공수전환이에요. 근데 선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빠른 역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공격수들이 쭉 벌려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느꼈던 게 저희가 맨날 그거 가끔 네. 말하잖아요. 요새 조기에서 저렇게는 안 한다 하죠. 조기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왜 쭉 빨려 나가는 게 문제가 되냐? 끊기면 다시 역습으로 역습을 당하고 수비 공격수는 수비 가담을 못하고 네. 그래 우리는 더 약해지고 브라질 전에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 그게 맞더라고요. 네. 사실 그 계속 그렇게 롱킥을 하고 롱킥이 한 두세 차례 좋은 상황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이드로 한두 번이나 이제 황의조한테 갈 뻔하거나 손흥민이 갈 뻔한 상황 네. 근데 경기 전체를 축구를 운영하고 장악을 했다는 걸 보면 거기에서 한국팀은 사실 형편없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한 골을 먹든 네. 두 골을 먹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축구는 90분이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굳이 첫 골을 5분 내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하고 나서 1초 내에 골을 넣어서 이기는 거나 93분의 골을 넣어서 이기는 거나 이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골을 먹거나 두 골을 먹어도 우리는 90분 안에 세 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우리 팀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 플랜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충분히 발휘해서 상대를 제압을 해서 득점을 하는 경기예요. 단순하게 빨리 보내서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제한된 시간 내를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시간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거에 실패했네요 대한민국.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 관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축구과 지도자나 선수들은 늘 공간 창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공간 창출 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 건가 다르고 왜냐하면 90분 내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하면 0-0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골을 먹은 것도 아니고 네. 아직 골을 넣기 전에 작업을 하는 네. 상태니까 충분히 우리가 공을 돌려서 기회를 만들면 돼요. 근데 기회를 만들려 그러면 뭐가 많아져야 되냐면 종패스보다 횡패스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횡패스가 많아지는 축구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티키타카 방식이에요. 티키타카. 네. 그러면 시간을 관리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과르디올라가 하는 그 뭐지 점유율 축구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그죠? 봐도 네. 내가 10번을 기회를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벤투가 한 얘기가 뭐였죠?
그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뭘 통해서? 그 점유율 축구를 통해. 아니 빌드업을 아, 빌드업 빌드업을 네. 통해서 네.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되지도 않은 빌드업을 계속 할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저는 그게 기자들 질문이 더 어이가 없어요. 네.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빌드업이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빌드업이 맞는 거죠. 왜냐면 공을 가지고 상대편 골대까지 가는 작업을 네. 원활하게 만들겠다라는 제 생각에 벤투 감독의 입장인데 이야기 지금 빌드업이 마치 최신에 나온 축구 이론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네. 게 저도 동감이 원래 가요. 기본적으로 축구는 모든 과정을 그거를 빌드업으로 보면 빌드업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왜 그런 빌드업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냐? 상대 압박이 강해서 그걸...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탈압박에 대한 기술적 요인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더 강조되죠. 네. 왜냐면 예전처럼 말 그대로 자유롭게 네. 공격진영까지 넘어가 놔두진 않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수비수가 빌드업을 위해서 김민재가 공을 잡았어요. 근데 상대 수비가 1대1로 마크해서 붙으면 1대1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축구 이제 사실 좀 네. 면밀히 말하자면 네. 축구 전체를 떠나서 풋살과 같은 그냥 뭐 서로 뺏고 네. 제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나옵니다. 이제 풋살하고 다른 거라면 그 상황에 우리 팀들이 효율적으로 도와줘서 네. 패스라든지 그런 개입을 통해서 훨씬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그게 아니라 1대 1이 되면 네. 수적 우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적 우위가 없으니까 내 말은 수적 우위가 없으면 수비수가 공격수보다 보통은 개인기가 뒤지는데 제낄 방법이 없어. 제낄 방법이 없으니까 서, 네. 우리 선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패스를 통해서 패스를 탈압박을 하는 거야. 패스 통해서 탈압박을 도와줘야 근데 된다. 근데 수비하고 미드필드가 쭉 벌어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 돌려보자면 네. 오늘 저희가 어제 저녁이죠? 네. 어제 저녁 한국 축구의 그 단상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자체에 가장 만연해 있는 아니 그게 그런... 모든 선수들은 지금 벤투가 예를 들면 네. 빌드업을 해서 공수 전환을 하라고 하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프로 선수 한국 선수 프로에 다 있는 게 네. 벤투 감독이 말하는 그 전술적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선수 자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경기, 말처럼 들리는 그러니까 게. 감독이 네. 아무리 전력 분석을 하고 네. 해서 경기 사전 미팅을 가지고 전술 지시를 하잖아요. 전술 지시를 하면 경기 딱 들어가면 구체적 세부 디테일들은 5분쯤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하긴 그렇긴 하다. 자기 네. 몸에 배어있는 걸로 하지 선수가 네. 누가 그거를 계속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건 있긴 하지만 내가 준비한 대로 될 수가 없는 게 준 상대적인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 대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내 기술 가지고 내가 해오던 네. 대로 그걸로 할 텐데 내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다. 그 빌드업을 하고 공격 전술을 이렇게 하라는데 공을 잡아야 하죠. 우리 편이 공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상대가 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보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뭐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언론사나 네. 뭐 좀 이름 걸어요 서영욱이나 박문성 이런 유명한 저널리스트들이 축구 말하는 부분에 시사 뭐 평론가 하죠 축구 평론가 네. 말하시는 분들이 부분을 보면 벤투 감독이 뭔가를 잘못하고 벤투 전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대표팀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브라질전에서는 극명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다르죠. 예. 지금 브라질 선수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유럽 축구 선수들 유럽 축구 선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느꼈다니까 몇 명 빼놓고는 네. 내가 보면서 브라질 축구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경기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여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1970년대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하던 거 펠레나 뭐 리벨리노나 자링아 토스탕처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제는 히사이서 막 제끼고 와보라고 슈트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에버턴의 뭐라고요? 히샬리숑? 리차르리슨이잖아요. 리차르리슨이잖아요. 리차르리슨이라 했는데 영국식으로 읽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도 돼요. 리차르리슨 같은 경우는 유럽 선수예요. 유럽 선수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국적이 브라질인지도 몰랐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는 게 기술이 없어. 기술이 없고 슈팅 때리는 거야. 밀고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좀 다르던데? 약간씩 하고 자 그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팀을 우리가 상대를 한다고 치자고요. 상대는 이미 국제적인 방법으로 보편적 축구 전술 이론에 잘 적응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어서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밀조밀하게 해나가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한국은 못하죠. 못해요. 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네. 이야기 뭐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세요? 서영욱이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깐 그걸 짚어보기 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거는 어제 경기에서 브라질 대표팀, 한국 대표팀의 네. 분명적인 차이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네. 그 축구 자체,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의 요소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네, 부분에 네, 네. 선수들의 그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 거기는 뭐 이제 한국 축구과 이제 브라질 선수들 거의 전 세계에 뛰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스탠다드한 글로벌 네, 축구를 네. 구사하는 그 능력의 차이였던 거고 네, 네. 이제 짚어볼 것. 네. 저희가 둘이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그 기사들 그리고 대표적인 유튜브에 지금 그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논조입니다. 논조. 기본적으로 이게, 축구 경기를 그 이해를 할 때 네. 전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언론가 언론 평론가들은 기본적으로 포메이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수를 어떻게 놓냐 가지고 움직였다 그, 이걸 가지고 서영욱이 저기 글 썼던 거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그 브라질전 후기를 보면 황당해요.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놓은 거 보면 더 황당해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좀 놀랐어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그 로지랑 그 다음에 이쪽에 쿠티뇨 쪽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도 경기 한 15분 동안 계속해서 그쪽으로 전개가 되고 마르키뇨스가 가운데로 온 공을 다시 그 다닐로 쪽으로 안, 오른쪽으로 안 보내고 그 헤수스하고 다닐로가 약간 화가 났었어요. 경기 초반에 자기한테 패스라고 아 자기 안 주냐고. 근데 이제 마르키뇨스가 그쪽이 잘 되니까 그쪽 계속 공을 보내는데 그렇게 공을 보내고 나면 다닐로나 그러니까 소용은 이런 거예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저 브라질은 전술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잘 운영이 돼서 다닐로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막 그 포지션 체인지 같은 것들 워낙 이루어졌다 이런데 그 바보예요. 그 축구를 할 줄 알 해본 사람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쿠티뇨와 뭐 로지가 예를 들면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거나 스위치가 되거나 하는 거는 상대 수비를 굉장히 혼란시키거나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버래핑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수비 양쪽에 보통 오버랩이 뭐죠? 그러니까 둘러싼다는 거인가? 아니죠. 오버랩이라는 건 둘이 겹친다는 뜻이에요. 아, 그 오버랩이에요. 네, 원래는 축구에서 한 위치에 두 선수가 겹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겹치지는 않는데 래핑이 돼서 오버래핑이 돼서 두 선수가 스치고 지나가면 아. 공격수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마크맨이 아니라 다른 공격수를 마크해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죠. 아, 저도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네. 그 김문하 선수 입장에 제가 봤어도 네. 그러니까 혼자서 두 명을 상대하는 상황이 그렇게 되죠. 왜냐면 네.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대1이면 어느 축구선 누구선지 네. 내가 얘를 막으면 되지 않나. 축구를 걸거나 뭘 해도 네. 되는데. 인식에 대한 네. 그게 있으니까 네. 그런데 둘이면은 2분의 1이잖아요. 네. 얘한테 공격해서 얘한테 공격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러면 맞기 힘들어요. 맞기 힘들고 그 다음에 어저께 잠깐 나왔지만 로지랑 공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로지 스피드가 김문환 앞도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기가 쉽지 않아서 저거하는 것도 보였는데 그 다음 왜 그러면 다닐로가 이렇게 들어가 가운데로 들어가냐 공이 이쪽에서 놀고 있는데 나는 무슨 조기 축구회도 아니고 상대의 선수들 헤수스랑 다닐로가 이쪽에 오른쪽에서 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더 많은 찬스를 만들기 위해 더 지원을 하는 거죠. 공이 흘러나오는 걸 리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쪽으로 오른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네, 공 있는 쪽으로 무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가 역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의 기본이죠. 그게 전술의 변화무쌍인가요? 전술의 변화무쌍이 아니라 축구 안에 들어가서 그 선수가 우리 팀이 이기기 하고 공을 더 가져오기 위한 골 더 넣기 위한 이제 상호 말 그대로 그 안에서 스위칭이 계속 네, 일어나는 스위칭이에요. 거죠. 기본 스위칭이고 그거를 전술이 그 브라질 선수들이 변화무쌍한 전술을 구사를 했는데 한국은 그걸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답답했던 게 또 한 가지만 더 들면 그 브라질은 4-3-3을 기초로 해서 변화무쌍한 전략을 했다. 4-3-3이라는 거는 말했지만 기본적인 경기를 수행하는 선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은 경기가, 서 있어라. 거기 일단 서 있대. 문제는 어떤 포메이션이든지 그 포메이션이 적응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을 위주로 해서 그 공을 누가 많이 둘러싸서 수적 우위를 유지해서 공을 빨리 탈취하고 공격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게 맞죠. 무슨 바보도 아닌데 4-3-3인데 변화무쌍한 포지션 체인지가 됐다. 한국 애들은 바보라서 그러면 여기 손흥민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무조건 뭐 기본하는 왼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내가 볼 때 항상 지금도 말하지만 축구 게임이라든지 네. FM이라든지 뭐 피파 이런 데서는 전술이 아니고 움직임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실제 게임이니까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어떤 게 변화가 오니까. 근데 실제 축구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기사에서는 뭐 벤투 감독이 전술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다니엘로 그렇게 움직이라, 로지가 그렇게 움직이라, 수치 감독이 그런 걸 모든 걸 다 그 선수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브라이스 기장에 들어가면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비싼 선수를 잘하는 선수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수가 로봇가 아니라 경기장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플레이를 어떤 하고 문제를 좋은 결정을 네, 하고 좋은 해석을 하고 골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거예요. 지금 저희도 기사에 했던 게 예, 하나 더 이제 넘어가죠. 선수들이 변명을 했어요. 네, 그 김민재가 그거는 인터뷰를 한 거 적나라하게 한 거는 저는 공감은 가요. 아니 나는 너무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나요? 축구 대표 선수가 네. 아무리 상대가 우리보다 FIFA 랭킹 높은 브라질이라는 축구를 국가대표 선수가 배워야 됩니까? 사실 그런 자리는 아니죠. 네? 거긴 잘해서 가야 되는 아니 선수 가서 경기에 치면 상대가 잘하는 팀을 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분해해야지. 많이 배웠다고요? 그럼 브라질로 유학 가지? 그래야지. 그럼 유학 가서 축구 배우면 되잖아. 저는 사실 이걸 화가 안 났던 게 저는 이 내적에 깔린 그거예요. 선수들이 변명을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아니 많이 배웠다고 하면 네. 패배를 가장 잘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론의 화살을 피하는 피하는 네? 우리가 한수 배웠다. 우리보다 더 앞섰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가 레바논인데 네.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건 아니지. 결과는 무승부에서 상대를 압박하지 못해. 분했어야지 그거는. 피파 랭킹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상황이고 피파 세계는 그게 아닌데 우리보다 낫다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가 깔볼 여상인가요? 아니에요. 이길 수도 우리가 기술 전수해줘야 되나? 레바논 경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여튼 그거에서 엄청 화가 나셨죠. 말이 안 돼요.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아니지. 17세 이하 18세 이하 20세 이하까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A매치를 지르는 국가대표팀이 너무 좀 브라질로부터 많은 걸 배웠다 그거는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좀 수준 낮은 이야기네. 네.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선수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럼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배운다고? 이겨야 되죠.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자리고 독일을 이겼을 때는 독일한테 배웠나? 안 배웠죠. 그 말이 너무 다른데? 그냥 이긴 거잖아.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른데 또 그렇게는 네. 아니 우리도 지금 대표팀이 살아서 있는 이유가 독일을 2-0으로 이겼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독일 그 앞 두 경기는 이겼나요? 못 이겼죠. 그럼 우리나라가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독일한테는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일하게? 뉘앙스가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언론이나 이런 거 나온 것 중에 진짜 그거에 좀 너무 실망한 그거에 뭐냐면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포상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 수준의 그게 이번 브라질이라고 하면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포장이 돼 있는 거랑 네. 실제 대한민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축구 선수들 그 대표의 수준이랑 사실 이천수라든지 이제 맘스터치그 쪽에서 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지만 네, 네. 거기 나오는 변명을 듣더라도 사실 겉으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대표 선수의 실망감을 금치 않고 있거든요. 이천수 현영민이나 이런 이제 전 선수들 네, 하는 것도 네. 결국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포장한 그런 것만큼 대표 선수의 실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대표팀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이제 조금씩 다 하잖아요. 다 하죠. 근데 특정 선수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해요. 그거는 그 특유의 그 희생양 그러니까 동업자 의식 싫은 거죠. 그것도 싫은 거고 싫은 자기 거죠. 후배들이라고 생각하면 건드리기 싫은 거고 취재 대상이라고 하면 혹시 취재를 못 하게 될까봐 불편하게 만들기가 싫은 거죠. 최근에 방문성이 한 2주 전에 이승우가 경기에 못 나온 이유를 무슨 아시안 쿼터에다가 일본 자본이 투자가 돼서 뭐 네? 여러 가지 팀 내 사정이 복잡해지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와 미친 줄 알았는데 뭐 벨기에에서 무슨 그런 거 생각해 벨기에 일본의 허팀에 일본 선수가 6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이승우가 제일 잘하면 경기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진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와 그냥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거든.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제가 그래서 그 영상만 따로 만들고 싶었는데 네.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서 박문성의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굳이가 네. 맞지. 네. 굳이가. 그럼 나는 이승우를 까는데 그럼 내 이승우 팬들이 달라들어서 물고 뜯고자 하면 그 내가 뭐 댓글 이런데 예전에 이승우 이강인 영상 올렸을 때 그 조회수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번 몇 마, 몇 네, 일만 2만 아까 우리 영상 중에서 축구 리뷰는 영상 조회수가 없고 그게 제일 많은데 그 이승우 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한국 팬들한테 실망하는 그거예요. 네. 딴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이승우 기사를 보러 갈 상태가 어떠냐고 네. 네이버 가면 네. 거기에 돌변해가지고 이승우를 물어뜯는 댓글을 보면서 네.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확실히 장래가 촉망받았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경기 외적으로 해서 너무 망가져버렸고 이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외적으로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처럼 네. 그러니까 경기를 못 나오고 네. 그냥 다른 부분적으로 매스컴에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오해하고 있고 이승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예전에 이승우에 대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능이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재능이 없는 선수가 아닌데 지금 이승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17세, 18세로 한국에서 가장 유능한 선수라고 칭찬을 받았었고 스포트라이트까지 네. 받고 해외 진출까지 했고 네. 실제로. 마치 바르셀로나 1군에 내일 모레 금방 데뷔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팀이 계속 불려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국가대표 때 물통 차고 뭐 신경전 열심히 저기 일하는 선수 태클하고 할 때 어렵다고 봤었죠. 그때 예상을 할 때 거기에서 단언하셨죠. 거의 그때 안 된다고 봤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서 본인이 예, 축구를 대하는 자세가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경기 못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얘기는 뭐 현역으로 지금 박주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박주영 팬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박주영이 아스날에서 경기 거의 못 나갔던 이유에 아스날 코치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뭐였냐면 훈련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고. 아 이건 진짜 한국식 축구 좀 약간 그런 네. 거다. 축구 왜냐면 몸을 아 나 이거 할 말 있어 이건 네. 나도 아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또 연관되는데 그 이영표 선수 얼마 전에 말했듯이 네. 플레이오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흥행에 도움이 될 거라는 소리. 근데 저희는 그겁니다. 해외에서 자기가 좋고 성공했던 걸 보고 와서 한국 축구에 맞지 않는데 이식시키려 한다라는 저희 생각. 네. 근데 거기에 더하자면 한국 축구 선수 자기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엄청 아껴요.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도 약간 거기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연구하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 선수들이 대개 유럽에 진출, 유럽에 가면 유럽 선수들보다 자기들이 약간 뒤지기 때문에 여러 피지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는 알아요. 그거는 같죠. 네. 그리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습니다. K리그에서 현역에 있는 감독들이 뭐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을 해서 경기 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일주일간의 훈련 결과 엄청 치열하게 하잖아요. 네. 엄청 치열하게 해서 거기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여러 가지 몸의 신체적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코치들이 부분별 코치, 체력 코치, 무슨 뭐 기술적 코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의학 관련 메디컬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선수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다 주고 감독한테 줘요. 감독한테 주고 그러면 감독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본 거랑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얘가 괜찮겠다라고 이 선수가 그 과정에서 선수가 약간의 태엽처럼 보이는 소극적인 행동이 들어가면 경기 못 나가요. 사실 제가 느꼈던 그런 감독을 처음에 충격받았던 건데 네. 퍼거슨. 네. 저는 베컴을 쳐내는 그 순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절대로 유럽 리그는 한 경기 한 경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어요. 그 돈이 걸려 있다는 건 단순하게 선수의 연봉 아니면 게임 수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뭐 경기 수, 뭐 예를 들면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뭐 중계권 수익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배트. 배팅 업체들 지금은 네.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럽의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경기에 한 경기 한 경기 한 선수 한 선수의 잘못 일거수일투족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체크가 돼요. 그렇죠. 크게 보면 또 스폰서와도 네. 연관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성적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이승우는 경기 예를 들면 18세 20세 이하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피지컬이 성인으로 가서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상 발전하기 힘든 예. 이제 제한적이 좀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때문에. 필요해요. 지금 이승우가 있는 거는 유럽 리그에서 거의 수준으로 보면 하위 리그에 있는 거예요. 최하위. 사실 그 제가 보기엔 벨기에 1부 리그 팀은 우리나라 K리그랑 묻혀도 쉽게 뭐 K리그가
아마 더 많이 이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렇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 팀보다는 한국의 K리그의 전북에 이런 게 그 클럽 순위에서도 높아요. 뭐냐면 이제 아챔 같은 걸 통해서 대한민국 K리그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승우는 K리그 와도 주도를 못 들어간다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하신 분들 있지만 저희는 뭐 일단 말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현실적인 한계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박문성 같은 사람이 이승우를 두둔을 하고 선수로서 아낀다.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박문성이 그 영상의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썰들이 있다. 그까지는 팩트로 자기가 체크를 해봤다. 그 이후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이거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거다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에요. 거의 무슨 뭐 일본이 논픽션이네요. 네. 논픽션 공상과 기자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앞에 진짜로 딴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브라질 평가전을 통행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물론 이제 그 자체나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동안 골을 못 넣고 부진했던 그런 경기력이라든지 그거 또 하나는 어제 이강인을 투입을 못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어? 이거는 좀 들어봅시다.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인데 브라질 같은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이강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저께 예를 들어서 압박 상대가 압박이 강할 때 서영 같은 경우는 이강인 같은 선수를 선진으로 찔러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강인의 경기를 보면 상대가 압박이 들어오면 주로 어떤 패스가 나가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청소년 국가대표의 세네갈하고 그때 경기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삐 드리블에 돌아가지고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죠 패스가? 뒤로 가서 그리고 뒤로 가요. 네, 뒤로 갔다가 그 압박이 뭐냐면 다시 받아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길게 찔러주는 거밖에 할 수 없어요. 상대 압박이 들어오면 돌아서서 전방으로 패스를 못 내요. 못 내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처럼 개별적으로 개별 선수들에 대해서 공 탈취 능력이 뛰어나고 피지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강인은 그 경기 투입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경기에 게임 체인저로서 이강인을 후반에 투입을 해서 경기를 바꾸지 않나 못 바꿔요. 제가 감독이라 못 바꿉니다. 네. 여러분들 못 바꾸고 후반에 상승세도 오히려 꺾여버려. 여러분들은 그 브라질 선수들의 그걸 착각하시는데 저도 그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보는 캐스터들 해설가 내내 좀 불편했던 내용은 브라질은 정말 최고의 클래스의 팀이고 대한민국은 사실 순위로도 그렇고 결과로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수준 차이라는 걸 설명하는 캐스 입장에서 이제 구퐁이라고 말하죠. 네네. 그런 걸 해석하는 선수를 좀 이렇게 치켜 세우는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축구를 보는 입장에서. 네,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국 축구를 싫어하거나 안 보는 이유 중에 가끔 이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해요. 저는 어쨌거나 다 경기를 다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화가 나, 짜증이 나죠. 짜증이죠. 해설자의 해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고 시청자들한테 그다음에 저널리즘,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주는 건 좋은데 아무리 뭐 어떤 선수가 저기 있고 이 선수가 내 후배고 그다음에 내 대표팀 후배고 뭐 우리나라 선수이고 내가 아끼는 후배다 내가 취재해야 할 대상이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는 저널리스트들이 해줘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승우가 그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긴 하겠다. 냉정하게 기자들, 선배들. 그러니까 신태용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승우의 현재 상태를 망쳐놓은 거는 최진철이나 신태용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호되게 하자. 호되게하고 대표팀 불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인 대표팀에. 거기서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경기를 치르고 단계를 거쳐가도록 기회를 줬어야지 발전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한계가 보이는 선수를 굳이 팀의 어떤 이슈를 시키거나 팀의 인기를 얻고자 해서 여론에 대한 그 편향된 자기 인기를 사실 말하자면 올리기야 수단 지금 독일 대표팀 보면요 지금 독일 대표팀 선수 명단에 이탈리아 대표팀 선수 명단 보면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아는 선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기에 부합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리그는 자국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텝들이 자기가 뽑은 선수의 조건에 맞아서 그 선수 데이터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진 그런 경기에 대한 리뷰지만 여태까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이강인 이런 청소대표 선수들 이야기였고 다른 리뷰에서도 너무 표면적으로 거품을 낄 정도로 그런 근본적인 저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대한민국 사실 지금 수준이랑 브라질 수준이 이렇다 그리고 그 근변에는 우리가 하는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원래 축구 경기가 그 대표팀 정도까지 가서 그런 거를 사실은 강조하거나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한데 그게 좀 말이 안 돼. 축구의 기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선수들 스스로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요 기술을 내가 뭐 예를 들면 프리스타일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축구가 갖고 있는 경기의 성격이 어떤 거, 어떤 성격의 운동인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도 다른 그 인터뷰 하나도 봤지만 주세종이는 자기는 경기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자기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에? 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면. 뭔가를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개인 경기를 해야지. 개인 경기를 사실 해야 되고 네. 자기가 왜 팀도 운동을 하죠? 돋보일 수는 그걸 해야죠. 네. 그러니까 많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라든지 팀으로서 움직여야 될 그런 요소들이라든지 서로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얽혀있는 현대 축구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대표팀이라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졌으면 분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대표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나 대표팀 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가려져 있어요. 아, 가려져 팀적이나 있어요. 언론에서 해주는 거나 그래서 저희 지금 혹시라도 이거를 뭐 유튜브를 보신다면 길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좀 축구를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이런 리뷰를 또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아쉬운 마음에. 네.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3,000명밖에 안 돼요. 제목을 어떻게 따라서 어그로로 뭐 아~ 어그로라 그러나요? 어그로라 그러죠. 네, 억지로라도 이목글기라도 뭘 네, 해야 될지 해서. 진짜 작정하고 아예 뭐 까는 네. 그런 걸 해가지고 선수를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저희는 그렇게 그 선수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기본적인 마음은 아니 대표 선수를 다 저는 좋아해요. 이승호도 좋아해요. 이강인도 개인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아는데 문제는 그 선수들이 경기를 대하는 태도 최근에 그 잘못된 거 잘못된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될 네. 부분들에 그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안 됐다를 니네가 뭔데 니네가 판단을 하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뭐 사실 유튜브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팬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축구 경기 자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부 언론인 출신으로 아니면 선수 출신 예를 들어서 저희 축구에 리뷰할 때도 이런 얘기가 아까 많은데 축구 선수들, 예를 들면 K리그에 있는 축구 선수들이 우리보다 축구를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더 몰라요. 더 왜냐하면 몰라요. 본인이 신는 것만 신고 본인이 광고만 본 것만 신기 때문에 축구 자체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지 축구화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은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축구 관련된 사항을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축구 경기 자체를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해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자로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좋은 언어 그 이제 인기라는 그 스포츠가 계속 올라가려면 저는 네. 필요한 게 어떤 거냐고 생각하냐면 저 이제 롤이라는 네. 게임을 좋아해서 그걸 네. 잘 하진 않지만 네. 느꼈던 게 뭐냐면 좋은 선수들과 그 리그를 운영할 좋은 플레이가 필요하고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좋은 플레이나 그런 것들을 그걸 보는 시청자들한테 팬들한테 네. 잘 해석해서 딜리버리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면 이거에 대한 왜곡된 팬들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느꼈던 거. 근데 저희가 답답한 거 유튜브나 채널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이런 저의 시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서 편향됐지만 이런 거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치를 떠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어제 경기를 하나를 딱 놓고 보면 네. 브라질은 철저하게 중앙을 공격하고 그렇고. 한국은 레바논전 그 전에 무슨 전 어제 브라질전까지 중앙 공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 이 선수들이 아예 개인기가 없는 선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흥민 기술이 있음으로도 불구하고 골대 가운데 쪽에서 슈팅을 때리는 유일한 선수가 손흥민 하나밖에 없어. 딱스는 채에서. 그러더라. 권창훈도 그렇기도 한데 네, 네. 이게 느꼈던 게 결국에는 앞에서 메이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언론에서 한 가지 또 불만은 뭐냐면 플랜 A가 안 통하면 플랜 B로 선수 교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은 포드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황의조, 황희찬, 손흥민. 황희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의문인데
이 대표팀에는 빠른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팀 어떤 크랙을 할 수 있는 슈퍼 크랙이 하나 필요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카드예요. 예를 들면 요 황희찬을 대신할 수 있는 카드가 그 누구였죠? 그 전북에 있는 빠른 애? 나이키 올라왔던 그 친구 이름 뭐지? 문선민? 아 문선민이 있는데 문선민이가 지금 이제 대표팀 못 불려 들어오니까 그때 한계가 있던 거 드리블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는 반드시 데려가야 되는 카드여서 황희찬, 황희조 요 카드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 수비에서 김영관 그 다음에 김민재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 사이드백은 왼쪽은 홍철 아니면 김진수 이쪽은 이용 아니면 김문환. 김문환 아닌데 이제 이용은 최근에 거의 기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스피드나 좀 여러 네. 피지컬에 한계가 있는 거 그러면 같아요. 공격하고 수비가 세팅이 됐으면 이제 가운데를 세팅을 해야 돼요. 잠금질을 해야죠. 네. 팀에서 하는 플랜으로 그 클롭 리버풀하고 조금 비교하면서 이제 리버풀 경기 리버풀 팬이기도 하고 리버풀 경기를 오랫동안 그 보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1년 내내 스쿼드 변화가 없어요. 아 진짜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제가 이래서 이제 시티랑 경쟁을 우승 경기를 하게 되면 후반기로 갈수록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건데 왜냐면은 체력적인 부담이나 네. 집중력이 리버풀은 다른 포지션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마팁 최근에 그 빠지면서 이제 로브레인이나 조 고메즈가 들어오면서 한두 경기 소화를 시켜줬고 근데 마팁이 들어오게 되면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포지션 변경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가끔 미드필더에서 바이날듬, 핸더슨, 그 다음에 마팁, 파비뉴 이 선수가 있을 때 이 선수 중에 누가 잠깐 부족하면 챔벌레인이나 밀러나 아니면 케이터 3명 중에 이제 번갈아가면서 예, 바꾸는 예.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시즌 내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레귤러라는 게 사실 제가 느끼는 것도 이제 근본적인 뭐냐면 예. 이기기야 감독이 낼 수 있는 베스트라고 예. 생각하는 부분이고 예, 예, 예. 그 베스트가 아닌데 다른 걸 내면 질 텐데 어느 네. 감독이 그걸 안 내나요? 네. 그러니까 친선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의 다소 변화를 주긴 했지만 친선 경기라고 해도 모든 감독은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요. 예를 들면 바로 브라질 경기를 어저께 1대0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기고 싶죠. 네. 얼마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PK를 얻어서 이겼더니 상대 자살골로 이겼더니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팀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브라질을 상대했던 고 스쿼드가 이 팀의 핵심 전력 스쿼드로 인정이 되겠죠. 베스트인 걸로 할 수 예, 있어요. 예, 강팀을 이겨요. 예. 졌다고 해서 스쿼드를 계속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많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이 팀은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맞죠.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하면 할수록 팀의 조직력은 더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황인범, 이재성 체제로 갈 거면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이서 만들고 그다음 두 사람이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만 만들어줘요. 지시를 해주면 돼요. 말 그대로 조직력을 담금질하는 네, 네. 손흥민이 밑에 내려가서 수비할 필요가 없어. 어제 본인이 주장이기도 하고 강한 사명감 때문에 대표팀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활동폭을 유지하게 해서 미드필드 수를 더 넘어서 수비 쪽으로 내려가서 수비 가담해주고 하는데 수비 가담을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골을 넣는 걸 해야지. 골을 넣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박스 근처에 있어 박스 근처 패스가 와서 그게 골을 맞아요. 슈팅을 하지. 그게 맞아요. 네. 역습이 되더라도 본인이 박스 근처에 있어야지. 네, 저희도 느끼는 골. 게 가끔 이제 이기적이라고 했던 선수들이 아닌데 네. 인작이라고 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제가 좀 하면 이제 이기적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왜냐면 인작이라서 이기적인가? 아 너무 싫어 이런 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하는 필리포 인자기 선수 같은 경우 라인 브레이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사실상 많은 뛰진 않은 선수지만 네. 그 선수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골을 넣을 수 있는 걸 수비수 라인에 걸쳐서 인자기는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오해하시는 거 만약에 네. 평가 같은 게 있는 거죠. 찬스를 보고 있어요. 찬스를 보고 많이 움직이고 네. 그런 할 수 있게 그걸 하는데 수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 선수가 가장 유명하고 잘했던 이유는 그 라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수비는 수비를 잘하면 되는 거고 공을 뺏어서 앞으로 전달하고 미드필더 공격수 공을 잘 전달해도 골캐터는 골을 넣어야죠. 저도 불만인 게 그거예요. 손흥민이 골을 잘 넣어야지 국가대표팀에 오면 사용하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드리블도 많이 하고 드리블 하면서 뺏기기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물고 가서 자기가 에이. 넣을 수 있는 지점단에 슈팅을 에이. 때리고 본인이 너무 이 팀에서 해야 되는 거 해야 자기가 보여줘서 이 팀이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마치 강박관념 같은 것처럼 주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데
경기를 제가 말했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90분이라는 90분이란 내에서 충분히 체력을 배분을 해야 되고, 손흥민 같이 피니시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많이 뛰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피니시 능력이 떨어져요. 아니, 체력이 필요합니다. 뭐 집중력과 네, 네. 이제 피니시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방이 있을 때 꼭 필요한 한 방에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거. 그때 해줘. 예, 그때 확률을 높이는 걸로 가는 게 현명한 선수고 똑똑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수비에 가담을 해서 다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아마추어 축구에서 느꼈던 게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답답해. 네거티브 하고 싶죠. 황의조는 비교적 잘해요, 그거를. 자기 잘해요. 포지션에 있으면서 자기 포지션에 기회를 하더라도 거래요. 상대 수비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보고 있죠. 다만 공이 적절한 연기를 안 돼서 어저께 황의조가 좋은 찬스를 못 잡은 것 뿐인데, 자기 포지션에 잘 움직여주면 글로 그걸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빌드업을 해서 수비에서부터 빠르게 미드필더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 미드필더에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공을 돌리면서 찬스를 만드는, 그게 빌드업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 뺏기지 않고, 뺏기지 않고 찬스를 만드는 거. 벤투가 얘기한 게 그건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이해를 못하고 있어. 답답하게 선수들도 나 답답하게 선수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뭘 배우냐고. 이미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갖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잘 조절을 해줘서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브라질이 아니라도 늘 말하지만 적정한 훈련과 선수들의 이해가 동반이 되면, 그 히딩크가 했던 얘기를 잊어먹으면 한국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문제야. 저도 그거 그거를 맞는 게, 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90분을 운영하면서 패스를 계속 주고받고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편이 없는 곳에서 같이 가줘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아, 저희가 이 영상에서 이제 말했던 게 브라질과 대한민국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브라질과 한 50분 넘은 거 그러니까 브라질과 대표팀의 그런 경기였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그 경기 내로는 현대 축구의 흐름과 맞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 수준이었고, 저희가 느끼는 거 그런 와중에 답답했던 요소들은 선수의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과 또 그걸 해서 전달하는 언론들의 태도였던 그런 느낌이고, 더더욱이 브라질 대표 선수들한테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대표 선수들의 자세까지 지금은 좀 약간 화가 많이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저희들의 아, 끝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네. 포체티노가 잘렸어요. 손흥민은 이제 무리뉴 밑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뉴가 만만치가 않죠. 저 궁금하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도 있어요. 무리뉴 같은 스타일에 대한민국 선수들도 잘 맞지 않을까.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는 거면 뭐 잘할 수 있는데, 물론 무리뉴 그런 선수 좋아해요. 좋아하죠. 자기한테 헌신하는 선수 좋아하고 자기까지 케어하고. 네, 첼시 그 다음에 맨유에서 빨리 조기에 잘렸던 이유가, 그래도 한 2년 채우긴 했는데. 잘린 이유가 선수 장악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뭐 나스타 선수들이라 그러죠. 근데 에릭슨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 네. 팀에 이제, 포체티노는 제가 보기에는 셀프 해고예요. 셀프 해고. 아, 이제 미련이 거의 떠나간 거죠. 네. 본인이. 본인이 팀에 잘리고 싶어서 일부러 팀 성적을 추락시켰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네. 네, 여기에 내용은 이렇고, 나중에 또 토트넘 경기, 무리뉴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그 경기도 한번 리뷰하시죠. 네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채널에 뭐 저희가 하는 이유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죠. 다른 이제 좀 그런 것들이 답답하면서 이런 리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아, 꼭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경기를 즐기기도 하시면서 분석을 할 때는 포메이션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네, 경기 상황에 공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보셔야지, 포메이션에 집착해 있으면 경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축구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 선수가 공을 처리하고 우리 팀의 동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상대방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그 시츄에이션에서 저희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저희의 말하는 것도 와닿을 테고. 제가 극단적인 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탑 리그에 있는 프로팀들은 풀사이즈 경기여서 훈련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타이트한 상황을 더 많이 만들죠. 압박을 많이 주는 다시 말하면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 채로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거는 저 팀을 드리자면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골로 연습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셨고 이야기를 저희가 했고,
뭐 간만에 리뷰라서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 안에 담아뒀던 게 터져가지고.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그렇죠. 네. 많은 경기였고 또 언론에 대한 기사도 그랬기 때문에 네. 뭐 저희의 이런 뭐 리뷰를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여기서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 네. 다음에 다른